안녕하세요. IT 리더 리더입니다. 드디어 F 스튜디오 디스플레이가 도착을 했습니다. 주문하고 약 두 달을 기다려서 받았는데요. 어떤 느낌인지 저와 함께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송 패키지부터 애플은 남다른 모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상자 같지만 위에 개봉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이런 실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위에 부분을 잡고 쭉 뜯어줍니다. 이렇게 개봉하는 거 참 애플만이 보여줄 수 있는 감성인 것 같아요. 상자를 열면은 이쪽에 이렇게 앞이 열리게 되어 있고 스튜디오 디스플레이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박스 손잡이도 플라스틱이 아니라 이런 패브릭 소재의 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들 수가 있어요. 앞에는 스튜디오 디스플레이 전면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 후면에는 이렇게 뒷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옆에는 옆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쪽도 옆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방에서 보이는 느낌을 이 패키지에 담고 있습니다. 이 패키지도 여기에 손잡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잡고 쭉 뜯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칼이 필요가 없는 애플 패키지를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여기를 잡고 이렇게 살짝 내릴 수 있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오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부를 여는 것도 아주 독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양쪽에 화살표 보이죠? 이 부분을 옆으로 당기라는 의미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입체적으로 상자가 열립니다. 자, 이렇게 닫았다가 양쪽으로 벌리면은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꺼낼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와, 27인치 모니터라서 확실히 사이즈가 작네요. 그리고 이 안쪽에 이런 작은 상자가 있는데요. 이렇게 오픈하면 고급스럽게 썬더볼트 케이블이 포장이 되어 있고요. 색상 블랙으로 되어 있고 역시 애플답게 정말 고급스러운 케이블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분 케이블로 되어 있고요. 이런 새로운 케이블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앞에 주머니가 있는데요. 안내하는 종이들이 있고 애플 사과 스티커가 블랙으로 두 개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모니터를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뒤쪽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또 전원 케이블이 잘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오픈을 해서 꺼낼 수 있습니다. 환경을 고려해서 비닐 포장을 다 없애고 이렇게 종이로만 포장이 된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안쪽에 이런 식으로 고급스럽게 포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이런 식으로 뜯게 되어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짜잔, 한 번도 디스플레이가 보호가 되어 있습니다. 와, 자, 진짜 예쁘네요. 와, 대박입니다. 뒤에를 볼까요? 이 애플만의 감성이 느껴지는 알루미늄을 통해서 확실히 고급스러운 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가격이 209만원이잖아요 얘가 가성비가 안 좋다고 많은 비판을 받기도 하잖아요. 근데 디자인을 중요시하는 분이라면 사실 이것만큼 좋은 선택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진짜 인테리어적인 감성, 디자인적인 경쟁력에서는 최고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뒤에 큼지막한 사과 로고가 있고, 그리고 저는 기본 스탠드를 선택했는데요. 와, 여기도 진짜 부드럽습니다. 대박이에요. 그리고 이게 전원 케이블이 분리가 안 되는 방식이잖아요. 이것도 좀 말들이 많긴 한데 저는 사실 이게 큰 문제가 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전원선을 뺄 일은 없거든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뭐 일체형이든 분리형이든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치를 해서 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맥북 프로 16 클램쉘 모드로 사용하는 모습입니다. 와, 화질 진짜 대박이네요. 제가 LG 32UM880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모니터와 비교했을 때 아, 얘가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가격차가
있어서 그만큼의 차이를 보여준다고 볼 수는 없는데 확실히 좋네요. 이게 반사가 많이 되는 글라스이긴 한데 가까이서 봤을 때 크게 반사되는 느낌은 별로 없습니다. 물론 빛의 각도에 따라서 또는 환경에 따라서는 많이 비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무리는 없는 것 같고요. 진짜 색감이 쨍하고 보기 좋습니다. 모니터 해상도는 5120x2880 5K 모니터입니다. 정말 선명한 화면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밝기가 600니트나 지원합니다. 그리고 이 스튜디오 디스플레이 경쟁력은 바로 여기에 카메라를 탑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센터 스테이지가 적용된 카메라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카메라 안 좋다고 그런 말도 있었는데 나쁘지 않은데요. 카메라 괜찮은데. 디자인적인 포인트로는 사면이 다 일정한 두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급스럽고 하단에는 이렇게 메탈 스탠드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슬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책상 공간을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옆으로 돌렸을 때 두께는 좀 있는 편이에요. 근데 알루미늄 소재를 사용했기 때문에 고급스러운 매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스피커를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송풍구를 가지고 있어서 모니터 열을 배출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후면에 4개의 단자가 있는데요. 하나는 썬더볼트 단자고 3개는 USB-C 타입의 단자입니다. 그리고 이게 전원 버튼이 안 보이더라고요. 연결만 하면은 전원이 들어오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맥북과의 연결은 케이블 하나로 연결하면은 충전도 되면서 이렇게 연결까지 되는 그런 깔끔한 구성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모니터를 선택한 이유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스피커가 정말 좋다는 겁니다. 지금 사용하는 32UM880 모니터는 이런 책상 정리하기에는 정말 좋긴 한데 스피커가 아쉬워서 별도의 스피커를 설치했어야 돼요. 그런데 얘는 깔끔하게 책상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얘를 선택했습니다. 얘에 대한 사용 느낌은 제가 다음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